저 깃헙 주소 아시죠? 네, 여기 2021년 10월 IT 랩 파이썬. 깃헙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그 아까 방금 fish.csv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요. 그 행은 160개의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6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런 CSV 파일이고요. 그래서 파일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몇개안 되는 그런 데이터고요. species라고 하는 것은 생선의 어종, 생선 뭐 도미냐, 광어냐 뭐 이런 거 있죠. 바다 생선. 그 생선들의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개의 컬럼은 뭐냐면 그 생선의 무게를 그램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랭스는 좀 그려볼까요? 뭐 생선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뭐 이렇게 생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랭스는 이렇게 아마 측정을 한게 랭스일 거예요. 랭스일 거고 다이어고날은 대각선이란 뜻이잖아요. 대각선이니까 요렇게 아마 측정을 한게 다이어고날일 거고요. 하이트는 요렇게 제일 긴 쪽, 요렇게 측정한 게 하이트일 거고요. 위드스는 뭐냐면 그 생선의 두께. 생선을 앞쪽에서 요렇게 보면 요렇게 생겨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너비. 네, 그게 위드스. 네, 요렇게 생선의 여러 가지 그 길이와 무게를 측정을 한 데이터 프레임이 이 fish라고 하는 CSV 파일입니다. 원래는 얘가 그 태그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나 그 머신러닝에서 되게 유명한 사이트고요. 태그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들도 있고, 그리고 캐글에서 종종 그 컴피티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상품 같은 거를 내걸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자기 소스를 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참가자들 그다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뭐 1, 2, 3등 뭐 이런 식으로 상금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태그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원본 파일은 저기에서 가지고 와서 약간 좀 변형을 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무게나 여러 가지 길이들을 가지고서 생선의 어종을 바로 예측해 볼수 있겠느냐? 무게 측정하고 길이만 딱 측정을 하면 생선의 어종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태그에 거기 있는 거를 일부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문제를.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 아시겠죠? 여기 row라고 하는 곳에서 링크 주소 복사. 우선 그 파일의 주소를 먼저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만들어서 할게요. 구글 컬앱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구글 컬앱 선택해 주시면 되고, 네, 우선 파일 이름, 저희 머신러닝 2번입니다. 머신러닝 2번이고요. 제목은 classificat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KN은 classification, KN은 분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이 생성되신 분들은 일단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세요. 연결을 먼저 하시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부터 먼저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 임포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numpy는 다 사용을 하실 거예요. numpy. 그다음에 pandas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림 그려봐야 되겠죠? matplotlib 파이플럿. 그 다음에 C번 있으면 또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scikit-learn이고요. 근데 패키지 이름은 sklea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cikit-learn 패키지에 패키지라고 하셔도 되고 모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네이버스 서브 모듈에 정의된 k 네이버스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어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from scikit-learn 자, 자동 완성 되죠. from scikit-learn. 점. 서브 모 그러니까 모듈 안에 다른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듈 안에 다른 모듈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점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이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스. 이거 V입니다. 그죠? 자동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 아마 오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단어들이 좀 길기도 하고 예. 뭐 모듈 이름이나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게 작성이 되어 있기도 그래서 그 오타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import k 자 이렇게만 하니까 또 나오죠. 이름이 바로 나오죠. neighbors neighbor classifier 이렇게 해서 impor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import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import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import 모듈 이름, import 패키지 이름,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서브 모듈 이름. 그래서 이거는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플럿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실 때는 plt. 이렇게 하면 함수 이름들이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 하나만 임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함수 하나만. 근데 이거는 이런 방식은 뭐냐면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 이름을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plt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거는 neighbors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이 모듈 안에는 클래스나 함수가 되게 여러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안에 def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뭐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함수들과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를 다 import를 하지 않고
K-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만 임포트를 하겠다. 그 이름 하나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 임포트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from 임포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클런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진행하기 전에 사이클런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구글에서 사이클런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사이클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마 제일 처음에 아마 뜰 거예요. scikit-learn.org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그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소제목이 달려 있죠. 파이썬으로 작성된 머신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classification, regulation, clustering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그러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문서를 보실 때는 뭐 유저 가이드를 보셔도 좋고 API를 보셔도 좋고 example를 보셔도 돼요. 일단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supervised learning 이게 저희가 어제 제가 강의 노트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설명드렸던 거 있죠. Supervised learning이 뭐냐면 지도학습. 그 다음에 2번, un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앞에 on이 붙었죠. 이거는 부정이니까 지도를 하지 않겠다.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3번이 model selection과 evaluation.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과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이건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 다음이 뭐 inspection. inspection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visualization, 시각화, 그래프 그리겠다는 얘기죠. dataset transformation. 데이터셋을 변환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데이터셋 변환. dataset loading. 그러니까 scikit-learn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있어요. C본처럼 그 머신러닝 예제들을 가지고 있고 scikit-learn을 사용한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 그다음에 뭐 모델 퍼시스턴스 이쪽은 저도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세요. 그 영어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영어만 해석이 되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제들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유저 가이드입니다. 유저 가이드. 그래서 저도 여기를 기억이 잘 안 나면 여기를 자주 봐요. 여기를 자주 들어와서 자주 보고요. 그 다음에 유저 가이드가 일종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아까 K-Neighbors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Supervised 지도학습 중에서 여섯 번째 주제예요. Nearest Neighbor라고. 그럼 여기 Nearest Neighbor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KD트리는 뭐고 볼트리는 뭐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 있는 것만큼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있는 게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자, 죄송합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 사이클런의 여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여기를. 그래서 유저 가이드를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I는 뭐냐면 API 문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고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술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PI 레퍼런스가 아까 저희가 임포트를 했던 거를 보시면 임포트를 뭐라고 했냐면 K네이버 이렇게 검색 K 정확하게는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인데 K네이버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 사이클런 네이버스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게 아까 우리가 임포트를 했었던 자 보시면 단 사이클런 패키지 이름이고요. 네이버스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모듈 이름이고요. 그 모듈 안에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얘는 클래스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다. K 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뭘까요?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 클래스 이름하고 생성자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죠? init 메서드가 호출되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어떤 파라미터들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전부 다 디폴트 값이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런이 사용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성자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일단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생성을 하셔도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돼요.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K-Neighbors Classifier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는 뭐예요? 속성이잖아요. 속성. 멤버 변수. 이런 멤버 변수들이 있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더 좋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위키피디아에 뭐 이런 알고리즘 설명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예제 있죠. 예제가 있어요. 요렇게 임포트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임포트하고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생성하고 뭐 fish라고 하는 거를 하고 예측값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뭐 예측 확률 출력해보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서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 그 인스턴스에서 함수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스턴스 이름으로 점 찍어가지고 함수 호출할 수 있죠. 그게 메서드. 메서드가 fit. 중요한 메서드만 말씀을 드리면 fit, predict proba, 이거 probability란 뜻이고요. score.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fit, predict, score. 하나 더 알면 predict probability. 근데 이 메서드 이름들이 있죠. 다른 클래스도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런을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사이클런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비슷비슷한 코드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클래스들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똑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똑같은 파라미터를 갖게끔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이런 메서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메서드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는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파라미터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그 다음 무엇을 리턴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역시나 예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이 사이클러는 문서가 정말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 뭐 따로 인터넷 찾아보지 않으셔도 이 여기 사이클러 홈페이지만 가셔서 유저 가이드나 API 이런 것들만 보셔도요. 보셔도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뭐 이런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정확한 이름은 이거고요. 근데 그 파이썬에서는 이름이 SKLear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SKLearn 패키지에서 네이버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K-Neighbors Classifier 클래스를 임포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냐면 생선의 어종. 사실은 말이 두 번 겹치죠. 어가 생선이란 뜻인데, 그죠? 네. 생선 품종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종. 어종과 생선의 여러 가지 특성들. 특성은 아까 순서대로 하면 무게가 먼저 나왔던 것 같고요. 생선의 무게, 생선의 길이, 생선의 대각선 길이, 네. 대각선 길이, 생선의 높이, 생선의 너비, 네, 이렇게. 생선의 특성들을 그 저장한 데이터셋.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사하신 거 있으시죠? 혹시나 그 복사하신 거 없어져 버렸으면 여기 링크 주소 복사 다시 한번 하시고요. CSV 파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게 파일 위치예요. 파일이 저장된 GitHub 주소. 자,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CSV 파일을 읽고 무엇을 만든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fish라고 하겠습니다. fish. 함수. 무슨 함수? read csv. 이죠? 여기다 무엇을 주면 된다? 파일 이름. fish.csv. 아마도 쉼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만약에 쉼표가 아니라면 뭔가가 에러가 날 테니까 일단 만들어 보고 아니면 다른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에러 없죠. 에러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 실제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헤드만 일단 출력을 해보면 잘 되어 있죠. 컬럼 이름들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의 인덱스 잘 들어가 있고 로우 인덱스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종,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높이, 너비라고 하는 변수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자, 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탐색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는 거,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EDA라고 얘기를 해요. EDA가 뭐의 약자냐면 Exploratory 네. Data Analysis. Analysis.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까지 해왔었던 그런 작업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숫자 타입 변수들의 지금부터 제가 변수라고 하면 머신러닝에서 변수라고 제가 부르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변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의미를 합니다. 컬럼을.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어떻게 하면 돼요? fish, describe.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죠?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죠. 아, 무게의 평균은 얼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다. length의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다. 최소값 얼마고, 최대값 얼마다.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숫자 타입이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species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숫자 타입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빈도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에 대해서는 변수는 빈도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value count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fish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컬럼 이름은 species. 대문자 S가 대문자네요. 컬럼 이름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죠? 점 value count 하시면 되겠죠. 이런 어종들이 있는 거예요. 뭐 퍼크라고 하는 어종이 있고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고 로아크라고 하는 어종이 있고 뭐 파이크, 스멜트, 파키, 화이트 피쉬. 사실 우리말로도 제가 생선 이름들을 잘 모르는데 영어로 하니까 더 모르겠죠. 어쨌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빈도수는 시각화하기 쉽겠죠. 어떻게? 어종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까요? 아, 맞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지금 여기 있는 모양 그대로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Y축으로 갖다 놓고 얘를 X축으로 이렇게 갖다 놔서 어종을 Y축에 레이블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를 그 숫자의 크기만큼 이런 식으로 막대를 그려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변수로 저장하시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변수로 뭐 species, count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species, count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된 거고요. 막대 그래프는 이걸로 그려보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는 C번 플러시죠. 플러스 X, Y를 주시면 되는데 X는 얘네들의 X가 될 거예요. values, 그죠? values니까 species count의 values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Y는 species count의
의 인덱스 이렇게만 주시면 될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려진 거죠. 퍼크가 몇 마리가 있고, 브레임이 몇 마리가 있고, 로어크가 몇 마리 있고, 파이크가 몇 마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종을 제외한 숫자 타입, 숫자 타입 변수들의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이거는 숫자 타입 변수들의 분포를 보겠다는 얘기죠. 어떤 크기가 제일 많이 있고, 뭐 어떤 무게가 제일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는데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세요. 피규어에다가 숫자 타입 변수가 몇 개 있었죠? 다섯 개 있었나요? 그죠? 여기가 무게, 길이, 그 다음에 대각선, 높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비. 그래서 다섯 개를 하나의 피규어에다가 다 그려, 서브플롯 다섯 개를 만들어서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브플롯 다섯 개를 만드셔서 각각의 서브플롯 안에다가 다섯 개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프 잘 그리 잘 나오나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려 드릴까요? 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한 번에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서브 플롯을 다섯 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 거고, 이 다섯 개의 서브 플롯 안에 히스토그램, 일종의 막대 그래프죠. 연속형 변수들의 그 최소값과 최대값까지의 구간을 몇 개의 그 막대 구간으로 나눠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속하는 그 자료들의, 구간 안에 속하는 그 아이템들의 개수를 막대로 표현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자, 우선 요 서브 플롯부터 만들어 볼게요. 서브 플롯을 만드시는 방법은 figure.axis.plt.subplo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row는 한 개만 할 거예요. row는 한 개만 할 거고요. column을 다섯 개로 할 거죠. 그래서 row는 기본값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and column calls를 다섯 개. 일단 보여주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섯 개를 그리니까 너무 빽빽하게 돼 있죠. 너무 빽빽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옆으로 좀 늘려주면 돼요. 가로 길이를 좀 늘려주면 되니까 fig size를 변경하시면 돼요. fig size를 그 튜플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튜플의 첫 번째가 가로 길이, 튜플의 두 번째가 세로 길이. 가로 세로,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네,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가로 길이 20으로 하고 세로 길이 4로 하면 요 안에 막대들 넣으면 뭐 그럭저럭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그 서브 플롯까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자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 변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vars, variables란 뜻입니다. 함수 이름이 있네요. vars라고 하는 함수가 있군요. 그럼 이거 쓰면 안 되겠어요. 파이썬에 있는 함수 이름이랑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variables 이런 이름의 함수는 없죠. variables라고 할게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fish점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기억나세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고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인덱스는 row 인덱스, row에 붙어 있는 레이블들, columns는 컬럼의 이름들. 근데 우리가 컬럼의 이름이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컬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컬럼이 뭐였죠? 첫 번째 컬럼이 species였단 말이에요. 이거 출력해 보면 variables를 출력을 해 보면 species, weight, length, diagonal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죠? 여섯 개의 컬럼 이름이 다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는 weight부터 width까지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배열에서 몇 번째부터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끝까지 선택하면 돼요. 배열이니까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하는 게 됐죠. width,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다섯 개의 변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weight부터 width까지 컬럼 이름들로 이루어진 컬럼 이름들의 배열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얘를 반복문을 쓰시면 돼요. for 이렇게 할게요. enumerat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enumerate를 쓰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variables. 프린트 해볼까요? I하고 바가 무엇인지 프린트를 해볼까요? 사실은 프린트 안 해봐도 이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돼요. variables가 아까 배열이었단 말이에요. enumerate는 배열에서 index와 값을 같이 꺼내주는 게 enumerate 함수예요. 우리 파이썬 시간에 연습 많이 했잖아요. for, in 구문에서 enumerate를 쓰면 배열에 있는 index와 배열에 있는 값을 같이 꺼내주죠. index 0번은 weight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index 1번에는 length, index 2번 diagonal, index 3번 weight, index 4번 width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그려야 될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그려야 될 변수 이름, 여기가 여기 그려야 될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0, 1, 2, 3, 4가 필요한 건 뭘까요? 앞에 제가 0, 1, 2, 3, 4를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가 배열이잖아요. 그죠? 서브 플러스를 만들면 서브 플러스 리턴해주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냐면 서브 플러스들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서브 플러스들의 배열에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첫 번째 서브플롯, 인덱스 1번, 두 번째 서브플롯, 인덱스 2번, 이게 세 번째 서브플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어디에 그릴 건지, 그 다음에 이 값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그릴 건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여기다 어떻게 그려주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래프는 히스토그램, 히스트 플러스죠, 히스트 플러스. X축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이게 variable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이 fish죠, fish. 그죠? fish가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이걸 어디다 그릴 거냐 라고 하는 게 axis i번째 이렇게 하시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variable 이름 그러니까 weight를 그려주세요. 두 번째는 length를 그려주세요. 세 번째는 diagonal을 그려주세요. 네 번째는 height를 그려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width를 그려주세요. 이런 거죠. fish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weight 변수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세요. 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인덱스 0번에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된다? 0부터 4까지 다섯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다섯 개 다 그렸죠. 그렇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물고기들의 무게는 어디 많이 있나요? 물고기들의 무게는 이쪽이 많은 거죠. 여기가 아마 단위가 그램일 거예요, 그램. 그러니까 생선 아무리 커도 500g이 넘는 생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500g까지가 제일 많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길이. 여기는 아마 센티미터일 겁니다.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20에서 40cm, 20에서 40cm 짜리 생선들이 많은 거죠.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고날은 이렇게 대각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습을 갖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 그 다음에 40 정도. 그런 게 많고요. 하이트는 이렇게 키를 잰 거죠. 생선 아까 그림 뭐 이렇게 있으면 제일 긴 그쪽을 잰 건데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자,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 영역에 있는 녀석들이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 크기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드스 두께는 또 이런 경향을 갖네요. 이런 경향을 갖고, 그러니까 두께가 이쪽이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해서 그 물고기들의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어떤 분포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